캐논 EOS 800D의 라이브 VAF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듀얼 픽셀 CMOS 센서가 적용된 센서를 사용하기 때문에 라이브 성능이 기존 과거 모델들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발전된 모델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의 촬영 영역의 80 곱하기 80% 영역까지 상당히 넓은 영역까지 AF를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EOS 800D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AF 능력이 뭐 기존의 컨트라스트 방식을 사용하는 DSLR 구조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만큼 쾌적한 형태가 되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동일한 지점을 연속해서 촬영할 때 워블링 같은 현상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리와 중앙거리를 반복하는 이러한 AF 촬영 환경에서도 지금 EOS 800D의 위상차 AF만큼은 보다는 살짝 더 느리지만 관련한 촬영이 편의성이 상당히 뛰어난 그런 기종이 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터치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측과점의 변경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왼손으로 측과점 변경시키고 바로 촬영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겠고요. 메뉴를 통해서 터치 셔터를 캠으로 설정하게 되면 누름과 동시에 촬영을 진행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더 어떻게 보면 샤투샷의 실질적인 속도가 좀 더 빠른 형태의 촬영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라이브뷰에서의 AF 방식은 라이브 원포인트, 부드러운 존, 얼굴 인식 플러스 트래킹 세 가지 모드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원샷과 서버 AF를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본적인 개념은 동일하지만 동영상 모드에서는 또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핵심적인 부분은 터치 드래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영상 모드에서는 터치 방식으로 드래그를 계속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동영상 버튼을 눌러서 녹화 중에 자연스럽게 원하는 곳으로 피사체의 초점을 변경시키는 과정이 상당히 편리하고 또 빠르게 이동하는 피사체를 쫓아가는 데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동영상 및 라이브 VAF 성능에 대해서 EOS 800D는 굉장히 높은 속도 자체가 빠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촬영 결과물의 자연스러움이 상당히 돋보이는 부분이 되어 있고요. 이 캐논 EF 및 EF-S 렌즈가 STM 모터라든가 USM 모터도 개선을 시키면서 상당히 조용하고 정숙한 형태로 많이 변경이 되어 왔기 때문에 동영상 촬영에 있어서의 편의성이나 자유도가 기존 모델들에 비해서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돋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